소상전입니다. 소상전은 전체 괴상을 대로 읽었죠. 산상, 산 위에 아래부터죠. 산 위에, 아, 대상전, 참, 소상전이라고 했네, 대상전. 산 위에, 자, 바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람이 아니라 산의 흙, 간토니까 흙이죠. 간토에, 그 양토에 목이다, 그러니까, 자, 음목입니다. 목은 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이 있으니까 음목이죠. 음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토에 뿌리를 내렸다, 내린 그저 나무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이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죠? 그래서 간상이죠? 간 위에, 산상 위에, 그 다음에 손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 조금씩 자라니까 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자, 인사적으로 뭐라 하냐, 군자야. 군자는 이로써 거현덕하며 선속하니라 그랬습니다. 어진덕에 거처하면서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거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후중한 덕이 되는 거죠. 후중하면서도 두터우면서도 그 다음에 손순한 덕으로서, 손순한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 표현하면 바람이 불어서 천하를, 미풍이죠. 바람이 불어서가 됩니다. 미풍. 아름다운 그 바람이, 그죠? 미풍이, 그 다음에 뭐예요? 풍속을 어질게 한다라고 하는 미풍 양속의 개념입니다. 간토라라고 할 때 간토는 우리가 언덕 부우에 해당되고, 부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읍,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미풍 양속 위에서부터 따뜻한 손풍이 불어서, 그 다음에 그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 어진덕을, 어진덕에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간토에, 그죠? 간토에 거처하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0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일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연덕은 산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미풍, 바람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아름다운 바람으로, 그죠? 좋은 동남 선풍으로서 풍속을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연덕 선속의 그 의미입니다. 자, 이 그 간계와 관련해서, 간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점설회가 원래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은 곤지대과라 그래서 239쪽에 내용 한번 있었죠. 그런데 239쪽에 보면은 곤궤가, 239에, 이게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곤지대과에 239. 맞아요? 239에, 곤지대과에 대과가 있고, 아, 선속 관련해서 소인배들이 판치는, 제가 좀 잠깐 딴 생각하더라. 소인배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러한 남녀의 문란한 관계는 우리 239쪽에 곤지대과 해가지고 그 군주가 남의 그 대부의 부인과 사통하는 그 내용이 있었죠. 사통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지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제 1권인가요? 제1권? 제1권의 그, 아니야, 제1권이 아니라 중권이죠. 중권의 서문입니다. 중권의 서문에 보면은 간괴가 저기 숙괴로 변했다라고 하는 건 가만히 그쳐 있는데 숙괴로 변 택례수 해가지고 따라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노나라의 그, 아이고, 이름이 누구냐. 군주의 어머니, 자기 남편이 죽고, 노나라의 군주인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형과 사통을 해가지고 그 남편을 군주로 올리려고 했었죠. 자, 그러다가 그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궁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점을 쳤을 때 바로 이 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택례숙계의 괴사가 뭐냐면은 원형코 이정하니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면 이롭다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서는 그 풀이를 해줬죠. 이거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원덕과 형덕과 이덕이 있고, 그죠? 그다음 정, 이덕, 정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따라 나간다니까 피하면은 될 듯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궁으로 피신했던 그 군주의 부인이 뭐라 하냐, 아니라. 나는 지금 저기 뭐 군주의 부인으로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어질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저 예도 잊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이롭게 하지도 못했고 스스로 정고한 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가지 않고 내가 잘못을 크게 깨우치고 여기에 그냥 있다가 죽겠다라고 한 내용이 간지 숙계입니다. 바로 여기서 공자가 그때 이게 공자보다도 한 100년 전인가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근거를 해서 건괘에 있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사덕을 자 인사적으로 인예의 지로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건괘 문헌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그래서 남녀의 그러한 문란한 그 관계들이 결국은 나라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이니까 나라 자신하고 가정은 물론 나라까지도 그대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사를 어지럽히는 일들, 풍속을 그 다음에 어지럽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공자가 기본적으로 막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는데요. 자, 그것이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327쪽에 보면은 그 밑에서 있는 두 번째보다 아래쪽입니다. 논어 위령공편 제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안연이 물어봤죠. 선생님, 위방.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정이라고 하지 않고 위방이죠. 나라를 위하는 방법. 나라를 위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그죠? 위방을 물었더니,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정성하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방정성이라고 하는 것, 나라를, 그 정나라에, 제가 자꾸 방자를 자꾸, 손수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방정성 그러면은, 정나라의 음악입니다. 소리니까 노래 부르는 그 노래를 추방하며 원영인, 영인이다 뭐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아첨하는 사람들을 멀리 할지니 왜냐? 정나라 음악은 정나라 노래소리가 어떤데 굉장히 음란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남녀 상열지사를 주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영인은 아첨하는 사람은 자 이제 권력을 위태롭게 해서 자기들이 발탁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고의 재물들을 전부 다가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 세력들을 권력 내에 쫙 깔아가지고 민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부와 권력만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군자가 위정자로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자기 덕을 바르고 어질게 하고 그런 뒤에야 그 다음에 나라를 아름답게 한다.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음풍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했다고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마다 나 뭐 바꾸고 뭐 바꾸고 한다 해서 바꾸는 데 보니까 바꿔지던가요? 그 다음 5년 후에 권력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바꾸죠. 다 바꾸고 다 바꾸고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그러면 국민들은 딱 뭐냐? 아, 내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돈, 여기다 매달리는 것도 거기 의대 지원한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국가가 의정자 정치하는 자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방 바뀌지 않고 논어 자료편에 보면 선인이 위방 100년이며 이렇게 돼요. 선이 아까 이제 30년이면 겨우 뭐 좀 하는데 위방 100년 나라를 위한 지 100년이다. 몇 세대예요? 최소한 3세대가 되는 것이죠. 30년 집권을 해서 3세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역가의 승잔거살이라 하니 또한 가히 저 잔악한 자들을 이기고 저 잔악한 자들을 이겨서 그 다음에 거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자들을 그 다음에 없앤다라고 하였으니 성제라 진실되도다 그 다음에 시언냐여 이 말이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위방 백년의 승잔거살이라 라고 하는 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주나라가 혁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주나라가 아우 문무가 있어서 혁명했나요? 그 앞서서 누구 때부터? 태왕 때 고공단 뭐 있죠? 태왕이 있었고 그 아들인 그 다음에 왕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계의 아들이었던 바로 문왕이 있었고 문왕의 아들이었던 바로 무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무왕이 있어서 겨우 혁명을 했죠.
혁명을 하고 근데 뭐가 바로 잡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누가 있었느냐? 그다음 무왕의 어린 성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어린 성왕이 등극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조금씩 바로 잡아져요. 그 다음에 조금씩 나아지고 그다지 싹 훌륭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어도 100년을 가야 그다 100년을 가야 나라가 정말 안정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왕 그 적어도 혁명하기까지도 이러이러한 오랜 동안에 그다음에 이런 덕을 쌓은 것이 있는데 근데 후대에 혁명한다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 들어가서는 뭐예요? 국가에 걷어지는 세금 많고 그다음에 뭐예요? 군대에 힘 세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패권 잡는 것이죠. 그런 패권의 정치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식은 이제 투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속에 내밀하게 보면 전부 다 돈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매우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반인, 선인이 이렇게 해서 위방 100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유 왕자라도, 이른바 왕하는가, 왕도를 펴는 자가 되겠죠.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덕치, 스스로의 덕을 이루어서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다 하더라도 필세의 후 인인이라 반드시 몇 년? 30년이죠. 30년 뒤에야 자, 어질게 할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얼마 된다? 30년이 돼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오, 선생님, 요즘에는요, 언론이 발달돼서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언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언론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당파별로 쫙 갈라져 있죠? 우리나라에 저 뉴스 보도하는. 그래서 어느 쪽도 지금 뉴스를 보기가 정말 싫어요, 이제는. 아예 뉴스 안 보는, 저 안 봅니다. 필요하면은 그야말로 감정 조금 덜 상할 거, 문자로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나 좀 보지. 왜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야, 그것도 못 봐요. 왜냐, 그 말들 자체도 보도하는 그 문장 자체도 아예 딱 폐 갈라놓고 저놈은 무조건 나쁜 놈, 저놈은 무조건 죽어야 될 놈,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너 죽고 나 살자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요즘엔 싫습니다. 아마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노릴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거를 노립니다. 왜냐? 아유. 그런 끼리끼리만 더욱더 똘똘하게 뭉쳐가지고 권력 잡기 아주 쉽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 지금 효사로 들어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효사로 들어가면은 초유의 기러기에서 홍점우반, 홍점우반, 홍점우릉, 홍점우목 이렇게 들어가 있죠. 기러기에다 비유를 했어요. 기러기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거는 시집가는 게라 기러기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홍안미록지 대부 홍안 홍 그러면 큰 기러기가 되죠. 큰 기러기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작은 기러기 이렇게 되죠.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인데 홍 큰 기러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장성한 성인 남녀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장성한 사람을 표현했기 때문에 홍이라 표현했고요. 자, 기러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혼을 옛날에 전통 결혼식이라고 할 때 앞에 꼭 신랑 신부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전환이라 그래서 그 기러기 이렇게 쌍으로 올리는 게 있죠. 기러기를 쌍으로 올리는데 거기 328쪽에요. 328쪽에 초요의 밑에 보면은 기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저 요즘에 나무위키나 그 위키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조금 전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려면은 그 다음에 우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렇게 보고 왜냐면 이때는 예전에 중국하고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아가 안 그러면 이제 중국사전 보면 되는 겁니다. 위키나 나무위키는 철저하게 서구적 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전통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그것도 살펴서 보셔야 되고 그때 거기 그 민족문화백과사전에 따르면은 기러기는 어쨌든 철새죠. 10월 하순에 왔다가 봄에 돌아가는 철새고 대체로 보면 흑갈색이고 그 다음에 농경지나 저수지, 해안 습지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수조로 물로 분류를 합니다. 잘 보면은 풍산 점괘에 보면은 내 호괘가 바로 물괘가 들어가 있죠. 물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큰 기러기 홍, 그 다음에 작은 기러기 안 내서 홍안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 기러기를 자 뭐라고 하면 양조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따뜻한 데서 이제 주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옹계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햇볕에 나도 햇빛 쬐는 게 뭐 마치 늙은이처럼 보였던가 보죠. 늙은다. 그래서 옹계라 이렇게 표현했고, 늙은 용자. 사순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아마 모래톱에 있는 메추라기 정도로 해서 이제 메추라기 순자인데 사순이라고도 하고, 또는 가, 이거 뭐 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라고도 하고, 또는 가 그러면 이게 뭐 아마 그 의성어를 통해서 나왔나? 그다음에 육루 또는 주조, 상신, 그다음에 마마, 매매 뭐 등등으로 어쨌든 하는데, 암수의 그 의가 굉장히 좋죠.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로도 보면 호랍이나 호롬이를 뭐라 그래요? 아유, 외기러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외짝이라서 외짝기러기, 외기러기, 짝사랑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혼례식에서는 그래서 이 기러기, 암수 한 쌍을 나무로 이렇게 잘 예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붉은 청실홍실 이 주둥이에다 묶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 신부 집에 이르렀을 때 첫 그 의식으로 이렇게 앞에다 앞으로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한 혼인 예식을 그래서 이제 기러기가 같이 나중에 의좋은 부부가 되라 그래서 기러기를 앞에다 두는데요. 그 신부 집에다 이제 어쨌든 신랑이 신부 집에 이르러서 먼저 그 기러기를 신부 집에다 전하는데 이것을 전알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올릴 전자 기러기를 신부 집에 가서 올린다 그래서 전한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워낙이나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네 날든지 간에 항상 뭐예요? 대장 기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든가요? 쫙 줄지어서 날죠. 그래서 이런 건 의좋은 형제를 안행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러기라라고 하는 것은 자, 예로부터 그 다음에 금슬 좋은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기러기가 이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인데 맨 처음에 작은 기러기, 뭐 아무리 큰 기러기라 하더라도 어릴 때는 어쨌든 작으니까 그래서 홍점우간이니 그랬습니다. 기러기가 점차 저 간이다 그럼 물가 간 개념으로 여기서 씁니다. 물가니까 왜 물가냐면은 항상 주역 공부할 때는 괴상을 늘 보셔야 돼요. 괴상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내옥괴가 물괴가 되죠. 물괴의 맨 아래에 되니까 이게 물가가 되잖아요. 그죠? 물가가 된다. 그래서 물가 간자입니다. 기러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수조가 되긴 하지만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는 모래톱 같은 데서 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가서 이제 기러기가 자 동북 간방이 되고 오니까 좀 따뜻해졌을 때쯤에서 좀 따뜻해지면서 겨울철새긴 하지만은 그래도 동북 쪽이면은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이른 이제 막 봄이 오기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입춘절쯤이 되죠. 동북 간방은 입춘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새끼가 나와가지고 물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요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거를 감괴, 그죠? 감괴 아래가 되니까 물가로 나아갔으니. 자, 어린 새끼가 아직 그냥 그저 아장아장아장 걸어가지고 물가로 날아갔으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 자식이죠. 그래서 소자, 어린 자식이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든지 간에 저건나라 수조 같은 경우는 물에서 노는 걸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린 새끼가 좀 위태로운데 저러다 물에 빠지면 어쩌려고 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두는데 도대체 저 부모들 뭐 하는 거야? 애 놔두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말은 있지만은 허물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애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어려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 겸해서 스스로 나간 거고 서로 나간다 하더라도 저 멀리서 부모는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뭐 여차하면 빨리 날라와서 낚아채고 그 다음에 수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들은 뭐예요? 물갈퀴 있죠. 물갈퀴가 있으니까 헤엄 잘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제 어린 자식이면 저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냐? 걔 본능적으로 저거 잘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말은 있지만은 허물은 없느니라. 왜? 스스로가 좀 더 익히려고 연습하는 단계가 되니까. 그래서
소상전에서 소자지려는 의무구해라 의리에 허물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 갑니까? 저 뒤로 가서 부모가 다 쳐다보고 마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의리에 허물이 없다 라고 해서 자 어린 자식이 점차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계를 여기다가 표현을 했죠. 점차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6위에 올라갔습니다. 6위에는 음으로써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바르게 했으니까 중정한 자리가 되죠. 중정하면서 저 위에 있는 상궤에 있는 누구하고 바로 여기 9호가 되죠. 9호하고 중정하고 9호도 양자리에 양으로 있고 가운데 자리에 있고 자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자가 시집가서 왕비가 되는 자리지만 또 개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음이 되고 양이 되고 그죠?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또 뭐냐면은 자 중정한 신하가 되고 중정하기 때문에 중정한 턱으로 중정하면서도 간에 후덕함이 있죠. 간에 이런 산에 후덕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의 임금이 딱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발탁하는 과정이 점차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는 지금 물가였지만은 자 물가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큰 바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점 5반이라 그랬죠. 기러기가 어디에요? 저 반석에까지 나아갔으니입니다. 반석이라고는 했지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보면 산이죠. 산 위로 올라가서 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산에는 돌멩이, 양이니까 돌멩이가 있겠죠. 그래서 반석에 나아갔다.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그 몇 쪽이냐 329쪽 밑에다가 이거 고치라라고 한 내용이죠.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거 빼먹었네. 점이 반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기러기로 표현하자면은 물가에서 지금 물가에 갔다가 저 안에 아직 내가 좀 힘이 딸리니까 지금 뭐요 살해 보니까 마침 넓다란 돌이 있으니까 그 애가 좀 쉰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뒤에 보니까 음식이 간간하니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다 비유를 했지만은 마시고 먹는 먹음이 즐겁고 즐겁도다 그죠? 간간이라라고 하는 것은 단일 행자니까 두루두루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거기서 본인이 중심을 이루어서 이제 처음 발탁받아서 중요 인물이 돼서 즐겁게 같이 먹는 겁니다. 뭐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있을 수도 있건데 반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거기에다가 비유 했고를 비유했는데 이때 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술의 둔기에 보면 초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발음에 거처하며 이거정 바르게 거처하며 이뤘고 그 다음에 이거누라 그랬습니다. 후를 세움이 자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후를 세움이 이롭다 라고 표현했고 바로 이 술의 둔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술의 둔깨 자 오래깨가 되고 자 온 천하가 물난리로 요동치는 때가 되죠. 진동하는 때입니다. 바로 요임금이 그래서 이때가 나이가 80 몇이 돼가지고 요임금이 누구예요? 자기 요임금이 여기 계시지만 온 천하가 다 물에 잠겼고 그래서 요임금이 누구를 저 밑에 이 치수 사업을 위해서 두루두루 땅이 그 지금 온통 물에 잠겨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자 우를 파견했죠. 먼저 권을 파견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우를 파견해서 다스린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발음에 거쳐하여서 그 다음에 후를 세움이 이롭다. 혼자는 여기서 중앙에서는 전체를 다 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각 저기는 전체 또 총괄 책임자 따로 세워둬야죠. 세워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순을 섭정으로 또 세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계속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반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대가 돼서 그죠? 반을 표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을 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이 어디냐면은 임금이 계신 도읍지가 되는 것이죠. 임금님이 계신 그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여기서부터 치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치수 사업을 하는데 토지 측량을 하는 것이죠. 토지 측량을 해서 하늘에 있지 3, 그 다음에 여기서 4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돌리고 하면서 쭉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천하를 바로 임금님이 계신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루두루 한 바퀴 삥 북쪽으로부터 해서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그래서 푯대가 된다라고 하는 반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이, 그저 기러기가 반에 나갔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간 거예요? 임금님이 계신 도읍지로 나아갔다 이 표현입니다. 도읍지로 나아가서 다시 말해서 후중하면서도 저 중정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이 발탁해서 부른 것이죠. 발탁해서 불러서 자 나를 돕도록 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중신으로 임명을 하셨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하죠? 잔치하죠. 음식 연락입니다. 음식 연락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잔치하는 음식이 뭐예요? 간간하다. 간간하다 이 표현 참 재미있습니다. 즐겁고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단일행자 두루두루 그냥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줄기가 있죠. 그 임금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두루 천하에 있는 현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마치 요임금의 순임금의 그 조정 순임금이 조정해서 여러 현신들과 더불어서 얘기 나누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간간하니 길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음식 간간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어서 지금 먹기 위한 게 아니죠. 같이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가치들 즐겁게 덕으로서 잘 다스립시다라고 해서 모여서 서로 의견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소포야라. 공연히 배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니라 이거입니다. 공연히 배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담소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를 제가 뒤에 시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아까 초구 같은 경우는 위태롭다라고 하니까 소자가 위태로우니 가서 이런저런 걸 익혀야 되는데 그 익히지 못한 아까 초유부터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초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것들을 익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도대체 이게 그 위태롭다라고 하면 물가에 가서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서경 공부하시는 분들, 토요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간반, 저 누구죠? 그 중종과 조갑은 어떻게 됐던가요? 어려서 아직 태자 자리에 있을 때, 내지는 아직 임금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때 어디로 갔다 소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랬죠. 소인들과 함께 했더니 소인들의 뭐를 알더라? 소인들의 어려움을 알더라. 그죠? 소인들의 갓난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소인들이 누구에 의지할지를, 그죠?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저 소인들은 위에서 우리가 군주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왜냐? 군주가 전부 다 땅을 나눠서 정전법을 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법도로 철저하게 정해져야지. 아니,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그 악독한 자들에 의해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인들과 오랫동안 살아봤더니, 저 소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 군주가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항상 감시 감독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군자는 일정 정도의 그래서 저기 내려 우리 하방이죠. 내려가서 하방에서 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정책을 탄탄히 세우고 자기 덕으로서 그냥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번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우리 선생님 말씀 맨날 막 정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이야. 나 정말 저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이 329쪽에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로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소위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저기 봐요 농사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암마 나 저기 노농이나 노폭 나 농사 모른다. 노농이 나보다 나 늙은 농부가 나보다 낫다 그랬더니 저기 최전다 또 갖고 오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야 인마 그거 노포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그런 거 가르치더라고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나만 나무라시더라 하면서 나갔죠. 나갔더니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한 얘기지만 옆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나중에 얘기 좀 해줘라 하는 그 소리죠. 소인제라 번수야. 저 소인이요 번수요. 상의 호래적 민망감 불경하고 임금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공경하지 아니함이었고 상의 호의적 임금이 의의를 좋아하면 민망감 불복하고 백성들은 감히 복종하지 아니함이었고
상여호신적 임금이 그 다음에 미도움을 좋아하면 민막한 불용정이니 백성들은 감히 그 실정 정이죠 정을 쓰지 아니함이 없으니 부여시적 이와 같이 한다면은 예와 의와 그 다음에 서로한 믿음과 이죠죠 하면은 사방의 백성들이 부강의 기자의 지의이니 다 포대기에다 포대기 강입니다. 포대기에 그 자식을 업고서 이르리니 언용 가리오 어찌 농사 짓는 것을 쓰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가 된다면 군자에 먼저 덕부터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 그야말로 아까 그 저기 뭐야 그 조갑이나 뭐죠 중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워낙 왕자로만 자라가지고서 뭘 모르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내려가서 경험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럴 경우라면은 모르더라도 군자는 적어도 자 인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예와 그죠 예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데 기껏 하더니 도대체가 이거를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포가 농포 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자가 참 실망했던 내용이고 이 유학이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로지 돈 그 다음에 뭐요 주식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코인 이런 것을 그런 거 그 다음에 땅 투기 여기에만 오로지 골몰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으니 누가 이거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러한 도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깔아놓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참 망하는 꼴들이 참 눈 뜨고 볼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워질 것 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 그 기러기라고 할 때 기러기도 이제 그 백성 그 백성들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 빈풍편에서도 한번 나오죠. 빈풍편에서도 보면은 그 구역편인데요. 주공이 동쪽으로 약 피신했을 때입니다. 피신했을 때 거기 보면은 홍비 준저하니 저 기러기가 나는데 준저 그랬죠. 저 물가저 짜죠. 저 물가를 따르는데 여기서 물가 간이라고 하는 홍저무간의 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르는데 공기 무소와 자 공이 돌아가는데 거처할 곳이 없으랴 이렇게 돼 있죠. 거처할 곳이 없으랴 이제 돌아간다 하는데 아유 가서 혹시라도 이 저기 반역자들에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누가 이제 걱정했던가 봅니다. 그때 어여 신처신이라 너에게서 그러면서 자 이틀 밤을 거처했다라고 하는 그 주공을 받드는 사람들이 아유 저희 집에 좀 머무십시오 머무십시오 해서 이제 이틀 밤 백성들하고 같이 거처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홍점 준저라고 하는 것, 기러기들이 물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따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소자가 조금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위태롭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누구예요? 그 주공이 혼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아이고 저거 혹시 그 권력에서 밀려난 거 아니야 걱정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라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6위의 그 홍점 5반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뒤에 지금 공 그렸다가 저기 주공이 나중에 발탁받아 가죠. 발탁 다시 이제 그 성왕이 불러서 갑니다. 그 내용이 주서 금등편 끝에 있는데 330쪽에 두 번째 문단 그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그때 주공이 그 전에 여기 그 무왕이 편찮으실 때 제를 올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때 보면은 석에 공이 글로 왕가 어신을 그제적에 왕가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셨거늘 유여 충인이 불급지러니 근데 나 충인 나 어린 사람이니까 성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어린 사람이 그것을 그 다음에 알지를 못했으니 그런데 지금 이제 주공이 그 이를테면 자기를 음해하는 소리 때문에 일단 피했죠. 저 동쪽으로 피했고 근데 성왕은 부를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주공이 그 뭐지 치우시를 올렸죠. 저 그 치우시를 올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허물어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두었다가 그래도 조금 깨닫고 그럼에도 여전히 주공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가을에 농사가 지금 다 됐는데 갑자기 막 그 천둥번개가 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천이 동의하사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하늘이 위험스럽게 움직여서
이창 주공지 덕이시니 주공의 덕을 빛나게 그저 밝게 보이셨으니 유짐소자 나소자가 기신역이 그저 그 새롭게 맞이함이 아 국가예의 역의지라. 지금 나로 인해서 지금 멀리 가셨는데 다시 내가 새롭게 예로서 맞이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자 주공을 맞이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상으로 다시 한번 맞아드리고 사보로서 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홍점우반이라 음식이 간간하니 길란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래서 나라를 도울 진정한 군자를 맞아드리는 그 즐거운 잔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 불소찬해로다 라고 해서 공연히 각각 그 공법을 여기는 불소포야라 공연히 그저 배부르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은 그 밑에 있는 위풍 벌단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은 감감벌단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죠. 감감이다 라고 하는 거 의성어입니다. 끙끙거리면서 그 다음에 벌단 박달나무를 베어서 치지 하지 간해하니 물가가 아니죠. 하수에 저 물가에다 두었으니 하수에다 일단 물가에다 두고 나중에 엮어서 이제 뗏목으로 아래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하수 청차 연이로다 하수물이 맑고도 또 그 다음에 연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양이죠. 연이로다 해서 물결치며 흐르도다 의는 저기 뭐야 어조사입니다. 불가 불색이면 그 다음에 농사짓지 아니하고 심고 거두지 아니하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지 아니하면 그저 불가 불색이면 호치 화 300전이며 어찌해서 벼 300전을 취할 것이며 300전이다 그러면은 농부가 그 우리가 백묘식 갖는다 그랬죠. 거기서 나오는 곡식 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300전 정도를 그 취할 어찌 취할 것이며 불수불엽임 불수 그러면 겨울 사냥 엽이다 그러면 전체 사냥이죠. 그러니까 겨울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지 아니하냐면은 호 첨이 정유 현 그다음에 단비 헌장가요 헌해리오 하니라 그다음에 어찌 저 그 저기 뭐야 정이다 그러면 마당에 그 내 뜰에 그다음에 현헌이니까 매달아 놓은 단비를 보리오 하나니 피군자 다시 말해서 정치하는 군자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똑같이 일한다 이 소리예요. 보이지 않게 내 덕으로서 얼마나 이거 정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신노동이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데 그저 이런 노동을 다 한다 이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일반 백성들이 하는 노동처럼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피군자예요. 저 군자여 불소찬해라 그저 꽁밥을 먹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공연히 그저 꽁밥 먹지 않는다. 공연히 그저 꽁밥 그저 배부름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보기엔 저기 아까 번지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죠. 저자들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회의하는데 뭔 돈을 그렇게 받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 음식하고 저 잔치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또 저 임금을 교화시키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공연히 꽁밥 먹는 것이 아니더라. 너희들이 그냥 볼 때는 즐겁게 하하호호 거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저 나라가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불소찬해로다 라고 하는 그 시와 관련해서요 다시 330쪽에 아까 우리 읽었던 세 번째 문단의 그 위쪽에 보면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공손주알 시에 보면은요 불소찬해라고 했으니 군자지 불경이 식은 하야이고 군자가 말이야 몸으로 먹죠. 저 농사짓지도 않고 먹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랬더니 맹자왈 군자 거 시국야에 군자가 이 나라에 거처함에 기군이 용지적 안부 준영하고 그 임금이 그 군자를 등용해서 쓴다면은 편안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고 그다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존귀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기자재 그 자식들이 종지적 그래서 그러한 군자를 잘 따른다면은 그죠 그 아니 그 군주를 그래서 잘 따른다면은 효제 충신하나니 그죠 효상스럽고 우애 있고 충성스럽고 믿어지나니 불소찬에 숙되어 시리오 공연히 그저 꽁밥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이보다 더 크겠는가 나라에 그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륜지도가 확보가 돼서 나라가 편안히 하고 인륜지도가 확보가 되었더라 그러면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 두루두루 편안히 살 텐데 군자의 이 가르침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떡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불소포야 그 다음에 시에 나오는 공연이 꽁밥을 먹지 않는다는 불소찬에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덕으로서 두루두루 천하의 법도를 펴는 것을 기본으로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임금이 있어야 이러한 군자를 발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군주가 없으면은 나라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구삼효입니다. 여기 점진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앞에서 혁명을 했죠. 혁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제사해서 진, 그 다음에 장자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다스리는데 급작스럽게 혁명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걸 급작스럽게 절대로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부패한 세력들 척결하는 건 금방 바뀌어요. 그런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지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중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있던 바로 현신들이죠. 거현덕. 그렇죠? 이런 그 현덕한 사람들, 그죠? 어진 사람들을 등용해서 발탁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발탁한 실예가 바로 여기 유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에 권력을 누리고 역시 여전히 강하고 굳센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양자리에 양으로 있으면서 밑으로 후중에 그쳐서 여기를만을 열심히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가서 내후기를 보면 뭐가 있나요? 감기가 있죠. 무리죠. 무리다라고 하는 건 캄캄하다, 어둡다, 밝은 것 같은데 자기 이익에 어둡거나 자기의 그런 이권에 어둡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류에 떠밀려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아래에 두루두루 음입니다. 자기가 두루 다스려야 될 사람, 더군다나 아래쪽에 이 두 음은 책임지고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점차점차 올라가서 요 자리에 올라갔죠. 제일 꼭대기 되니까 언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홍점우릉이라 그래서 기러기가 저 언덕에까지 점차점차 올라갔으니 그런데 올라가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다스려야 될 테니까 막 움직여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움직여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물개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를 잘 돌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우개가 뭘로 돼 있어요? 불개로 돼 있죠. 불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려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말이야 누구 여기 임금도 뵙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세력을 넓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갔으니까 또 잘 보인단 말이에요. 또 높은 자리니까. 그래서 그런데 부정불복이니 그죠? 부정이면 그래서 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이 권력이 탐나서 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갑, 불궤가 되니까 불궤는 뭐예요? 병기에 해당되죠? 갑주에 해당되고. 그래서 간다, 친대. 정이니까 이땐 칠정자로 돼야 되겠죠? 가면은 네가 조금 더 세력을 더 얻겠다고. 왜냐? 밑에 보니까 음들이 날 다 따르니까 제 세력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가면은 너는 이거는 뭐가 돼? 반역명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면 불부요. 그 다음에 부영이라도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집가는 괴가 되니까 여자가 시집가서 이제 부부가 이뤄됐죠. 부부가 되면은 여기로 시집가서 이게 남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살면서 부영에다 임신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 쫓겨나야 되죠. 왜냐면은 저기 지금 대들고 반역명을 했으니까 이런 말에서 반역명, 혁명 뒤집으려고 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족 몰살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제 아이들까지 그냥 못 죽이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임신해서 이제 애 나올 때까지는 놔두겠죠. 그래서 부인이 그 다음에 임신을 하더라도 불육이니 이렇게 돼요. 기르지를 못하니 이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혁명의 주도 세력은 어떻게 돼요? 가족 전부 다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니 흉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 자, 구삼인 네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된다? 네가 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더군다나 뭐 불 깨니까 막 덜렁덜렁 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뭐라고 하냐. 그 부하내동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너는 그 일이 아니라
천자의 신하로서, 천자의 제후로서 어떻게 돼요? 네 영역을 잘 저기 뭐야 그 하는 거. 그래서 어구죠. 그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세운 나라에 제후로서 네가 그 자리에 갔으면은 그 도적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저 도둑놈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말에서 중앙 권력을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리에 바르게 있다라고 해서 바른 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정불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군추야라. 그러니까 무리를 떠남이 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를 떠남이 추하다라고도 하고요. 무리를 떠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군추라고 해서 제가 아마 거기서는 무리추라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영부불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기도야라. 그 도를 잃었기 때문이고 지금 제후로서 자 구호 임금을 도와야 될 판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후로서의 그 도를 이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어구라라고 하는 것, 이어구에다 용자 하나 더 붙여서 이용어구,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차적으로 국가의 그 힘을 이렇게 안정시켜야 될 텐데 네가 바로 뭐냐면 순위, 그저 순위 서로 간에 도와야, 그저 서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네. 홍점 56인가요? 홍점 56인가요? 여기가 릉이 될 텐데, 아, 932가 6이 되고, 95가 릉. 아, 6. 홍점 56, 여기는 땅. 56. 6이 조금 덜 높고, 물 아래 덜 높고, 저희 릉이 더 높은 자리. 아, 네. 맞습니다. 홍점 56. 여기도 그런가요? 아, 여기는 맞죠. 331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아까 제가 저걸 보고 있는데 군추야라. 군추야라 그래서 추를 추하다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는 무리라고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 331쪽에 그 주석을 보시면은 그 주석을 보면은 정의에서는 무리라 그래서 류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밑에 있는 그 아니 삼민과 그 다음에 삼효인 양효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초육과 유기가 되죠. 음효 둘은 수유, 음양, 수로 서로 간에 그저 음양으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뭐야 간께로서 같은 동체죠. 동체인 간께라 그러므로 위지 군추라 이렇게 네 요게 더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천 같은 경우 이제 여기는 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부정불복즈 가서 그저 치러 갔는데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점지 정인이 그 이 점괘에 풍산 점괘에는 점차하는 것인데 그 점참의 발음을 잃었으니 종욕이 실정하여 그저 따르고자 하여도 발음을 잃어서 이반키 굴류의 가추해라 그래서 그 무리들을 떠났기 때문에 가히 추함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그냥 무리들을 떠났고 이렇게 돼서 무리들을 떠났고 해서 추하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무리를 떠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처형당하는 겁니다. 아까 이른바 해서 죄를 물어서 이른바 천자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벌을 받기, 형벌을 받기 때문에 굳이 추하다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 그 다음에 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 이쪽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에서도 역시 무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리라고 이 군추야라 그래서 구삼은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유기와 초육을 그 다음에 뭐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의 그 무리를 떠나서 다른 권력력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속에 담겨있는 뜻은 추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리를 떠남이라 그러니까 부정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여기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만 흉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군추에서 무리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장 속에서 그게 맞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내용이 나중에 그 주서 미자지명 편인데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